건설 기술의 왕이 되는 시간. 한번 클릭하면 건설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건기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오늘 건기왕 3 함께할 게스트는요. 와, 지적인 포스가 아주 남다릅니다. 저희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박사님과 함께할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박사님, 시작부터 정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읽기도 좀 힘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무엇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이제 많은 의미로 쓰이긴 한데요. 물리적인 어떤 정보를 디지털로 옮겨서 거기서 뭔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글로 그냥 번역하면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하는데요. 네. 박사님, 우선 건설 기술과 관련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 건설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할 때 공간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교량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어떤 우리가 사는 건물 공간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디지털화 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건설 정보, 이제 그 공간 정보 디지털 전환하는 어떤 목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지금 개발하신 공간 정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기술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라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레이저로 이제 공간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이제 3차원 점으로 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바닥이 얼마 정도 넓이고 높이가 얼마며 그 다음에 이 공간의 볼륨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또 어려운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이게 어떤 용어이죠? 3차원 센서에서 데이터를 얻으면 그게 이제 XYZ 좌표로 구성된 포인트의 그룹으로 얻어집니다. 그걸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데이터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실감이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가상의 공간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모은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치수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볼륨 같은 걸 얻으려면 이거를 이제 역설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존의 역설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다 그렸죠, 그거를. 하지만 이제 제가 개발한 어떤 기술, 뭐 스캔토빔 기술을 이용하면 반자동이나 자동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어떤 공간들을 자동으로 이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치수라든지 크기, 위치 같은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을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그걸 이제 반자동이나 자동으로 변환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또 체크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 상당히 올라가서 나중에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공간 정보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때 좀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발전된다면 향후에 또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이미 스마트폰 안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는 라이다 센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스트리트 뷰 만들 때 사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고 그거 가상의 공간에서 구글 맵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걸 아마 3차원으로 가능하게 될 거예요. 3차원으로 걷다가 그 건물이 마음에 드는데 크기가 얼마 정도 되지? 뭐 볼륨이 어떻게 되지? 위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정보들을 아울러 이제 뭐 IoT 센서를 이용해서 같이
오버랩해서 그 정보를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뭐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죠. 이런 어떤 세상이 좀 더 이제 가깝게 편하게 이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진짜 정말 든든해요. 뭔가 미래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박사님을 이렇게 어렵게 모신 만큼 보내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 또 코너 속에 코너가 있죠. 궁금한 점들만 모아놨습니다. 박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박사님, 저희가 궁금한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네. 여기서 박사님께서 고르시고 싶은 거 고르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네, 요 색깔. 네. 박사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디지털공학으로 원피스랑 당연하게도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로 이제 옮길 수 있을까? 거기에서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우주라든지 유니버스 같은 거를 좀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어떤 좀 키덜치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가 이까지 저를 오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약간 키덜트적인 마인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에서 저도 약간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지 골라주시겠어요? 네, 박사님께서 이 개발하신 기술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좀 바라실까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공간 정보를 우리가 이제 쉽게 취득을 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개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요즘에 이제 딥러닝 같은 어떤 기술 같은 걸 이용하면 손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 그 사람의 어떤 세이프티에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공사 장비 같은 것들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쓰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고민과 또 노력들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질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 색깔. 우리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기술 외에 더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에서 이제 공간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이런 행위가 현장에서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이제 신뢰성 있게 동기화돼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생각이 나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기술을 오픈소스로 이제 릴리즈를 하고요.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별도로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쌓은 어떤 지식들을 책으로 이제 펴내고 이런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책까지 정말 역시 지적인 느낌이 팍팍 느껴집니다. 저희 박사님 권경쓰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과학이라든지 기술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어떤 분야에서 화학적으로 이게 이제 융합과 통섭이 일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가 나오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산업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그 기술을 그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책이나 뭐 책이 아니더라도 블로그 아니면 이제 유튜버라도 이렇게 이제 좀 퍼블리시를 하고 공유를 하면 본인이 공유를 한 만큼 더 많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컨셉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시면 상당히 많은 성취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강태욱 박사님과 멋진 건설 기술 연구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